저는 엘리의 집과 사무엘의 집을 지는 해, 뜨는 해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조금 더 대조적이에요.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 인생이고요, 다윗의 인생은 오르막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일 처음에 이미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한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게 되면 금방 빨리 고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생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매번 잘못하면 고친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기록만 자꾸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한 개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뭘 엄청나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잘못한 게 쌓여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교정해 가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고쳐가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처음부터 좋은 길로 들어가야 돼. 예? 그래야 그쪽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곳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계속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됐어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에다 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실패 요인 생각해보죠.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한 거죠. 근데 얼마만큼 구했다고요? 절반만. 네? 보험은 다른 쪽에다 들어놓고 절반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해서 전쟁을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잡아먹을 듯이 오니까 사울이 불안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제사장 아히야가 있어요. 엘리의 증선자인 아히야가 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가져와.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순간 소리가 더 커졌어요. 방금 막 덮치는 것 같아 막 와 그러니까 사울이 취소하는 거야. 동작 그만 놔둬.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마지막 순간에 마음 바꾸는 거 그거 어디서부터 생긴 버릇이에요? 처음부터 생긴 버릇이에요. 사무엘을 기다리려면 기다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는 divided heart, 네? 갈라진 두 마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그는 실패할 가능성을 늘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언제나 둘로 갈라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절반의 인생, 절반의 실패자. 그는 가인이요, 그는 사울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길은 외줄기, 오직 한 길, 우리는 오직 한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결단이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걸고 내 손을 걸고 내 시간을 걸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졌으면 실행이 있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어가 불투명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는 수수께끼 인생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을 늘 힘들어했어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게 힘들어요. 예배도 힘들대요. 섬기는 일도 힘들대요. 가정생활도 힘들대요. 직장생활도 힘들대요. 하나님의 말씀도 힘들대요.
그래서 언제나 두 마음을 갖고 살아요. 수수께끼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사울이 그렇게 법궤를 잡으라고 했다가 아니야 손 치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사울을 내버려 두고 전쟁에서 혼자 알아서 이겨버리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마치 기드온과 싸웠던 미디안 군대처럼, 아니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헤립의 18만 아수르 군대처럼 자기들이 그 안에서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사울의 손이, 사울의 지혜가, 사울의 용기가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야. 마치 뭐가 갔냐면 태풍이 온대요, 태풍이 온대요. 그러니까 지붕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지붕 올라가서 막 끈으로 막 웃고 있는데 끈이 툭 끊어졌어. 어떻게 우리 지붕 날아갔어. 근데 태풍이 안 왔어요. 네. 태풍이 안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자기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신은 모르고 자기가 전전긍긍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등 만졌어요.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비극이고 내리막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블레셋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의 마음 안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그를 주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서 두 마음을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도 두 마음을 버리세요.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성을 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